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지난해 무려 36만여 명의 고객이 정선시장을 다녀갔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6만 5천 원으로 환산됐습니다. 지역의 큰 심장이자 삶의 터전인 아리랑 시장.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들을 써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보셨죠? 골목골목마다 사람들 북적대는 거. 아, 예전에는 이 정선이 오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인들이 과연 이 깊은 산골까지 올까 싶었는데 우리 상인분들이 정말 한몫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귀한 산삼을요 그냥 툭 주시는 그 후한 인심까지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다녀올 걸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곤드레 주민등록증에요. 이 상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토부리증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질을 등록하는 그 제도가요. 이 정선 시장만 해도 특별한 차별화 전략이 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매월 끝자리가 2일과 7일로 시작되는 5일 장터에서는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말을 제외하고 매월 15일은 시장의 정기 휴일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꼭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옛 향수가 그립고 또 엄마 손맛이 그립다면 정선시장으로 한번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은요. 수연 씨가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문화 산책 나서기 좋은 계절입니다. 작은 박물관으로 다가오는 가을 마중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내 최초의 국악기 박물관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 박물관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어느 하루를 음악에, 자연에 통째로 내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사람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8월의 어느 멋진 날, 그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기만 해도 등줄기의 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이곳은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산 중턱에 위치한 박물관 일대에선 이른 오전부터 풍악을 울리는 풍경이 다롭지 않습니다. 아직 본 공연은 아니고 리허설 중인데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길래 모두들 악기를 짊어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걸까요? 이런 자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 음악이라는 게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서음악의 만남, 또 이 시대에 우리 전통음악과의 만남,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소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소리의 어울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소리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여름축제. 당연히 그 주인공은 우리의 전통 악기들이겠죠. 잠시 후 이 악기들이 어떠한 소리, 또 어떠한 풍경들과 어우러지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악기들의 화려악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 공연팀들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가 주제가 사람, 자연, 그리고 소리의 어울림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자연이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 공기도 좋고 관객분들도 호응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어떻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관객분들이 이제 자연과 함께 돼가지고 이렇게 무대하고 관객석의 경계 없이 이렇게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산세나 소리라든지 또 공연장 또 모든 게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악기 소리 박물관 저기 이제 초청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번에 마리소리골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공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1회 공연인데 또 저희가 초청돼가지고 이제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멋진 공연을 위해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내로라 하는 예술가들을 강원도 산골짜기로 불러온 그 주인공,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둘러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여기는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악기박물관인데요. 우리 국악기가 주로 있고요.
우리 국악기를 알리고 또 국악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도 쓰이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국악기를 잘 모르는데 많이 알 수 있고